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피물이 맺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거들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이미 빠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동형 피해자와 공수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연동형 피해자는 국민을 속이는 선거사기법입니다. 연동형 비례자는 민주당과 그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농단하려는 국민망국법입니다. 연동형 비례자는 내 표가 어디로 가지도 모르는 내 표 강탈법입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은 내 식구 비리와 나쁜 짓 하는 것을 은폐하는 내 가족 비리 은폐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나라 위에 옳은 말 하는 애국자를 탄압하는 애국자 탄압법입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은 의석수를 믿기로 자기들끼리 이권을 날아먹는 야합 이권 거래법입니다. 이 두 악법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냅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자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시민들이 나라의 근간을 물들이는 저런 세력들과 저 무도한 세력들과 대결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나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의 그날까지 무소의 뿔처럼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